방송 플랫폼 판다TV에서 활동 중인 BJ 부배가 고 빅조를 비하하고 능욕했다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홀라당으로 데뷔했고 홀라당, 몬스타블식스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빅조가 지난 6일 오후 6시 20분 김포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됐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빅조의 전 제작자 A씨는 빅조가 이번에 체중이 다시 불어나며 병원에 입원했고 염증 제거를 위해 수술을 진행했으나 수술 도중 세상을 떠나게 됐다라고 밝혔었습니다. 빅조는 과거 다이어트 요요 현상으로 인해 몸무게가 320kg까지 불어나 팬들의 걱정을 산 바 있었습니다. 최근 건강 악화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후 유튜버 엄상용과 현배가 방송을 통해 그가 산소호흡기를 이용해 호흡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빅조는 신부전증, 당뇨 등 지병이 심해졌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래퍼 빅조의 사망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추모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부배가 한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부배는 방송에서 빅조가 부른 노래를 틀어놓고 팬티바람으로 댄스 리액션을 펼쳤는데 이게 고인 모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7일 부배는 팬더TV를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부배는 평소처럼 댄스 리액션으로 옷을 전부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춤을 췄습니다. 팬이 쏜 유료 아이템에 감사를 하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배가 틀어둔 배경음악이 빅조가 속한 그룹 홀라당의 노래인 참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에도 채팅창에 홀라당의 노래다 라는 채팅이 올라왔지만 부배는 꿋꿋하게 댄스 리액션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곡은 2013년에 나온 노래로 인기 차트에 수록되지도 않았었기에 부배가 직접 검색을 해 노래가 튼 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점을 종합해 부배가 의도적으로 고인을 비하한 게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부배의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기에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배는 지난해 11월에도 라이브 방송에서도 과거 레이디코드 멤버 권리세와 고은비의 추모곡인 I Find Thank You를 틀고 춤을 춰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 부배는 논란이 불거지자 춤을 추면 안 되는 노래를 시청자들이 일부러 신청한 게 아니냐라며 녹화가 다 돼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해명했었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선을 넘었다, 100% 의도한 거다 라는 등 부배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은 부배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